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10월 14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 듣기, 독해, 쓰기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듣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듣기 제1부분 지난날과 비슷하게 지문이 좀 길이가 길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 제2부분하고 3부분은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이나 두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구체적인 동작,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딱 들으면 답을 알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어디가 어려웠냐면 듣기 제3부문의 단문의 내용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선생님하고 단문 어휘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높은 중, 중, 조금, 좀더 높은 상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반해서 독해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독해 제1부분 너무 쉬운 어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 쉬운 어휘 뭐 나왔냐면 우리 번호, 하우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해 제1부분 하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해 2부분, 3부분 중중 정도라고 쉽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쓰기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어요. 어휘도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제셔가 많이 쉬웠습니다. 선생님 5개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어떤 어휘 나왔는지 우리 쓰기 파트에 가서 마무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에서 1부분, 2부분, 3부분에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휘를 모르시면 안 돼요. 하지만 1200개에 나오는 어휘들을 ABC 알파벳 순서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어떤 어휘를 먼저 공부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해커스 교재 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해 가세요. 그다음에 듣기로 가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무조건 먼저 나오는 사급 어휘들입니다. 자, 우리 독해 파츠에 돌보다라는 동사가 있었는데요. 좌우구 이런 게 이번 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할바라가 들어갈게요. 호어포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아이를 칭찬할 때 부모는 마땅히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칭찬하다 동사는 누구 있습니까? 비아오양. 이런 어휘들이 어디에 다 나오는 어휘들이냐? 우리 해커스 쓰기 파트에 먼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급 어휘로서 다 나오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듣기의 일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에어컨의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나왔거든요. 하지만 음원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복사기의 소리가 너무 크다. 단편적인 하나의 제시어만 싹 바꿔서 나오는 어휘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1부분과 2부분과 3부분에서는 사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활용해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여러분? 듣기 제3부분 단문에서 여러분 이런 거 볼게요. 우란 超市. 학생들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국에도 유행하고 있는 지금 점차점차 생기고 있는 우란 超市, 무인 슈퍼마켓, 사람이 없는 슈퍼마켓.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 어휘에 가서 선생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딱 제시어만 들어도 어려웠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또 어려웠을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말 포장 배달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이 포장 배달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와이마이. 현재 중국에서 많이 쓰이고 유행하는 이런 제시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와이마이 포장 배달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 진짜 어려웠겠네요. 저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렸네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경기를 할때 선수들이 나올 때그 옆에 5살에서 10살 정도의 아동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동을 뭐라고 했냐면 볼키드래요. 그래서 지우통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와, 쌤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휘로서 이번에 독해 제3부문에 한 문항만 나왔던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나왔으니까 총 6문항이 나왔었어요. 이 지문에 관련된 제시어들이. 그래서 우렌 超市, 와이마이, 지우통 이런 생소한 어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런 어휘들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문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주요 단어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번 2018년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2018년은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절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강조해드렸거든요. 아마 선생님 강의 듣고 가셨던 분들은, 아, 이름절 동사 다 외웠던 분들은 우리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보기 다 해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딱 다 읽으세요. 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이름절 동사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시험 남은 그 시험 동안에는 앞으로 나오는 이름절 동사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2018년 가장 큰 출제 경향입니다. 이름절 동사를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자, 차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책상을 닦다가 나왔어요. 차, 조스 이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버리다 동사에 누구 있어요? 릉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다, 혼 구조겠죠? 그래서 릉, 라지 이런 제시어가 보기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손수변은 손으로 활용하는 동사들이 나온다면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걸다 동사 누구 있습니까? 꽈라는 동사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보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림을 걸다라고 해서 꽈, 화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쓰기에서도 뭐 나왔냐면 들다 나왔습니다. 다이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절 동사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과 할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이름절 동사는 무조건 다 외워놓으셨다가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동작으로서 정리하다 읽어볼게요. 정리도 나왔고요. 자, 차가 막히다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죠. 두철한 제시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적합하다. 자, 학우님들께서 선생님한테 인강되는 학우님들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시허라는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허는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허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어울리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총편 강의를 통해서 이런 동사들의 특징도 꼭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허 동사 뒤에는 반드시 뭘? 어울리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듣기 시험에 뭐가 났냐면 규정된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역시 4급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초과하다, 차오구어. 여러분 차오구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일정한 양이 나옵니다. 얼마의 양을 초과하다, 몇 명의 사람이 초과하다 이런 식으로 며칠을 초과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오구어 역시도 쓰기 파트에 자주 나오는 동사이므로 동사의 특징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매달마다 자주 출제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듣기에서 잡아드린 이런 어휘들만큼은 꼭 반드시 외우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선생님이 지난 9월 총평에 강의해 드렸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고스란히 다 넣어 드렸던 이유는 이번 시험에 전부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가구 들어갈게요. 지아쥐. 자, 이번에 기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의 성격이 활발해서 아까 호어포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직업이 저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제시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자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앞달에 그 다음에 그 전전달에 나오는 총평 강의 나와 있는 어휘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쓰기 제2부분에 초콜릿을 들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초콜릿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초콜릿. 자, 우리 독해에 뭐가 나왔냐면 경극 나왔습니다. 징쥐. 자, 비밀번호 나옵니다. 미마. 이번 듣기 시험에 여러분 고속도로 나왔습니다. 가오수 공루. 하지만 이번 듣기 시험에는 공이 생략된 가오수 루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시어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번 시험에 나왔고 추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쌤이 그랬죠. 아이를 칭찬할 때는 분명한 원인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나왔네요. 유엔인 나왔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뭐 비스켓이나 과자를 먹었어요. 맛이 어때요? 아, 맛있네. 지난번엔 좀 짰는데.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소금을 좀 적게 넣었어요. 여러분 뭐 나옵니까 여러분? 소금, 옌. 옛 나오면 어떤 단어랑 외워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짜다, 뭐가 나온다? CN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그냥 단독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어휘들이 나와라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매치하셔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소 생소한 어휘도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오쌤이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오쌤이 말하는 속도가 조금 다소 빨라서 학생들이 못 따라갈까 걱정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조금 다소 빠르다. 위수 타이 콰이 나왔었어요. 말하는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요. 자, 내가 만약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건부샤. 건이 여기서는 개사가 아니에요. 따라가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없다. 건부샤. 跟不上,跟不上, 자주 나오는 가능보의 형태 중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하나의 개별적인 어휘 나왔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듣기 제3부분 단문에서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인 슈퍼 뭐 있었습니까? 우란 차오시. 자, 여러분, 무인 슈퍼는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핸드폰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샅샅 담아요. 그래서 뭘로 결제할까요? 핸드폰으로 결제합니다. 지난달 시험에 여러분, 핸드폰 결제가 있었어요. 쇼지 후관.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왔냐면 핸드폰으로 지불하다 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불하다. 그래서 우렌 샤오시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합니까? 계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용 쇼지 후 이렇게 정답을 마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 우렌 샤오시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판매원이 없어요. 점원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호원 이런 게 정답으로 마킹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포장 판매 뭐 있었어요? 와이마이. 자, 이 와이마이는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굴까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렇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상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상반주가 즐겨 찾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와이마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오냐면요. 이 와이마이가 편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식기를 낭비할 수 있고요. 일회용을 쓰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다. 뭐 나왔을까요? 보환바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만 선생님 마킹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듣기 제3부분에 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마지막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월드컵 경기에 우리 선수들이 등장을 할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온다고 여러분? 치우통! 그쵸? 볼키들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들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시합 경기 전.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비사이 칼시친. 치우통은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시합 경기 전. 비사이 칼시친. 이렇게 정답을 마킹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소 수준 있고 어려웠을 것 같은 우리 듣기 제3부분 단문의 내용들의 어휘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기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의 출제 경향을 똑같이 반영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 한 권. 그렇죠? 교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해커스 여러분 5회 모의고사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 나와 있는 듣기만 계속 듣는 연습하세요. 그 스크랩 내용들을 듣는 연습을 하시면서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중국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주어, 수어, 목적어. 그럼 주어, 목적어는 안 잡아줘도 돼요. 그런데 수어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핵심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수로 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같이 외워놓으시면 듣기와 혹은 독해와 쓰기의 다양한 영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번 10월 14일 듣기 시험에 자주 나왔고 어려웠던 어휘들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독해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었고 이번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제1부분에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10개의 제시어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읽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갈게요. 우리 번호를 뭐라고 할까요? 하오마, 이렇게요. 이번에는 번호표, 하오마, 파이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번호표, 하오마 나왔고요. 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지에유의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부합하다. 부허.
부허 동사 나왔습니다. 자, 너무 쉽죠? 출장 가다, 출장. 그다음에 약간, 稍微. 여러분, 稍微 너무 쉬운 거 나왔어요. 나를 좀 기다려 주세요. 稍微 等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稍微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우리 대화문에서는 여러분 훌륭하다 선생님 너무 강조해 드리는 형용사죠. 精彩. 그다음에 아쉽다, 섭섭하다. 可惜. 자, 주문을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 있죠? 근데 또더 주문하자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거 먹고 부족하면, 충분하지 않으면 더 주문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不够再点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go 이거 빈칸 채워 넣는 문제 나왔습니다. 조금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는 형용사입니다. go 나왔고요. 자, 능력 나옵니다. 능력. 그다음에 팅. 여러분 어디 어디 세웠다. 팅은 어디 어디 세웠다라고 해서 계산과 수로 뒤에서 결과보호로서 많이 쓰여서 이번 시험에도 팅자라는 형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휘 싸움인 거 맞죠, 여러분? 주어진 제시어의 어휘 모르시면 문제 못 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들 반드시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독해제 이 부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지난달의 시험에는 부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바꿔서 부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서 독해제 이 부분에 제시해드린 이러한 접속사의 호응구조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진 A 而且 B.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 나옵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如果 A, G, O, B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인웨이 대신에 인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for라는 접속사까지 나왔습니다. 최소한도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 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외에 원인, 결과, 그리고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자주 출장을 간대요. 근데 출장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갑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다방면에 대해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을 갈때 먼저 그 나라를 이해하고 갑니다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선생님이 아까 시험에 뭐 나왔다고 그랬어요? 경극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경극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얘기, 개인의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논설문. 마, 우리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단을 맞을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제시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설문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시험을 본이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들.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주제 형태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를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올려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풀 때는 그냥 푸세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실패하면 독해의 점수를 못 올리냐면, 시간 배분을 못하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간 배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누이 얘기하는 선생님이 독해 제1부분은 몇 분? 5분. 자, 독해 제2부분은 7분에서 8분. 그럼 여기에서 세이브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독해 제3부분은 시간만 되면 풀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28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시간 배분 잊지 마시고 꼭 여기에 맞게끔 문제 푸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 해석을 해요. 해석이 아니에요, 독해는. 빨리 키워드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해를 통해서 빨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듣기에 가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 영역에 가셔서 듣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도 훈련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뭘 찾아내는 연습을, 수로를 찾는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쓰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총 10문항, 쓰기 제1부분 10문항 중에 특수문형으로 쓰는 무조건 나오는 누구 있습니까? 받자구문 나왔고요. 비교문과 존엿문이 3문항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렴은 두 문항 나왔고요. 절대적으로 다수, 대다수 많이 나오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동사 수렴은. 그래서 누구는 모르면 안 된다? 동사는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동사 위주로 어휘를 많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사 수렴이 절대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자, 쓰기제 이 부분에서 어떤 제시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 나왔다 그랬어요? 초콜릿 나왔다 그랬어요? 초콜릿.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왔고요. 동작이 나옵니다. 동주어. 여러분 이번에 판다 나왔어요. 중국의 자랑이니까 나올 수 있겠죠. 시옹마오 나왔거든요. 보호하다 나왔습니다. 바오후 나왔고요. 한 여자가 졸려하고 있는 그림. 이거는 선생님 프린트에 무조건 있죠. 졸리다 쿤 나왔고요. 자, 세 명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험 뭐 나왔냐면 여러분 진짱 나왔어요. 그러면 대충 작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전에 시험보다는 훨씬 주어진 제시어가 많이 쉬워졌어요. 여러분 2016년, 2017년까지는 제시어가 2018년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제시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제시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정도의 그림에 제시어를 활용해서 문장은 충분히 작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4일은 쓰기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수렴은 무조건 출제됐고 이번에 다섯 문항 나왔습니다. 선생님 거기에서 좀 간추려 드렸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들요. 자, 지후 또 나왔어요. 여러분 지후 중요한 어휘 아닙니다. 지후는 거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거의 모두가. 자, 수요 나오면 누구랑 짝지? 여러분, 또랑 짝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어휘들을 하나로 적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모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렌또, 그래서 지후 몰라도 짝꿍이 수요 또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수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누가 있어요? 러저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징리가 수로입니다. 경험하다 외워볼게요. 시작. 징리. 경험하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실패하다가 아니라 뭘로 쓰였을까요? 실패를 경험하다가 아닌 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다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수로 잡아보시죠. 수로 누구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무엇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거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所有人几乎都经历过失败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人이 주어고요. 所有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그 다음에 지후 또는 뭘로 쓰였습니까?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의 경험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所有人几乎都经历过失败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经历过였습니다. 두 번째 동사 수렴에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참관합니다. 그럼 누가요? 여기 누가 나와야 될까요?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께서 마킹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참관을 하는지. 자, 시인. 여러분 시인 뭡니까? 사급 어휘겠죠. 매료시키다,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급 어휘입니다. 매료시키다, 이끌다, 시인. 러가 있으면 당연히 어느 자리에? 수로 자리에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림공원 뭐라고 해요? 산림공원, 산림공원, 산림공원. 우리 휴양님처럼 산림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사죠.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5급 어휘입니다.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요커가 뭡니까? 여러분 여행계.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5급 어휘 따량. 대량, 대량의 여행객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수로 잡겠습니다. 수로 누구 있어요? 시인, 러가 딱 러가 있으니까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와서 참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주체 누굽니까, 여러분? 여행객이 와서 참관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뭐에 관한 시인이라는 동사에 대한 뭘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모르시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산림공원이 대량의 여행객이 와서 참관하는 것을 이끕니다. 매료시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산림공원 친러 대량 요커 라이 창관
그래서 시인이라는 동사가 그 뒤에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다.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주, 술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복잡한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끌다, 매료하다, 매료시키다, 시인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森林公园, 시인, 러다량游客来, 창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동사 수로문이 나오면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형용사 수로문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형용사 수로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 넣어드릴게요. 자, 더가 있습니다.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의 라이유의 정도 부사로 으써 하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로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유의 라이유의 수로 나오면 그 뒤에 습관적으로 뭐 붙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점 뭐 하게 되었어? 어기조사 러를 당연히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딱 묶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장사 뭐 있어요? 승이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시험에 북경 오리고기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경극, 만리장성 이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국 공부, 중국 무술도 나오고요. 이번 시험에는 뭐도 나왔습니까? 판다도 나오네요. 이 정도의 중국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이징 카오야 뒤에 나왔어요. 북경의 오리고기를 파는 가게. 그렇죠. 뒤에 나왔으니까. 베이징 카오야 뒤에 나왔어요. 자, 그럼 수로 잡을게요. 수로 누구 있어요? 정도 부사가 있는 걸 통해서 하오. 그러면 수로 누구 있어요? 유엘라유의 하오러 들어갈 수 있겠죠. 뭐가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이 하오러에 대한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장사가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주술 잡아주셔야 되겠죠. 성이 유엘라유의 하오러. 관용어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 앞에 뭐에 관용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북경 오리 고기 가게의 장사가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베이징 烤鸭店的生意越来越好了. 베이징 烤鸭店的生意越来越好了.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좋아졌어요. 우리 자동반사 2탄에 있는 예문입니다. 越来越好了. 같이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수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받자구문이나 비교문이나 존여문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받자구문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해커스 교재 받자구문에서 무조건 나왔던 예문인데요. 자, 쇼파. 지난달에 여러분 한 사람이 쇼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연결되고 있어요. 쇼파, 샤파 나왔고요. 빵워. 여러분, 이거는 말하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당신이 나를 도와서 니 빵워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2인칭 주어는 당연히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빵, 워, 빵 첫 번째 동사.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세요? 두 번째 동사.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도와서 빵, 워 들어가야 되겠고 바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겠죠. 쇼파를 시작 바, 샤파 들고 나가주세요. 다이 초취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받자구문 왜 써요?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첫 번째 누구를 강조? 목적어 강조. 두 번째 어떤 동작을 가해서? 구체적인 동작을 가해서 반드시 뭐가 존재할 때? 결과가 존재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받자구문을 쓴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커스 교재 합격 비책 7번에 보면 받자구문이 있는데 거기에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합격 비책 7번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쇼파를 들고 나가주세요. 빵워 바 샤파 달초취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자구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여러분, 난방이 나왔어요. 난방이겠죠? 상해를 중심해서 난방. 자, 워주에드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뭡니까? 주술이에요. 그러면 주에다가 딱 나오면 느낌 와야 돼요. 뭡니까?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구나. 그 뒤에는 긴 목적어가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마킹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노안 후어 뭐죠, 여러분? 수러예요. 따뜻하다. 근데 뚜얼러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정도보예요. 아주 많이 따뜻해졌다. 이런 형태예요. 러 없으면 안 돼요. 많이 따뜻해졌다. 누안 후어 뚜얼러 들어가야 되겠고. 자, 이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비교문이고요. 그 앞에 부사 누구 나왔어요? 분명히 컨딩비. 베이팡까지 넣어드려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수로 잡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워쥐에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이하가 뭐예요?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비교문으로 이루어졌어요. 비교문, 주어, 비, 비교 대상, 수로 나와야 되겠죠. 주어가 누구 있습니까? 남방이 분명히 북방보다 비교 대상 들어가네요.
비교 대상 들어가고 그 뒤에 수로 누구 있습니까? 훨씬 따뜻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我觉得南方肯定比北方暖和多了. 제가 생각에는 남방이 분명히 북방보다 훨씬 많이 따뜻할 거예요.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我觉得南方肯定比北方暖和多了. 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문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 수렴은, 형용사 수렴은 특수 문형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셈의 부가자료에서 무조건 쓰기 제2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 해커스 교재에도 있는데요. 명사 파트에 동작이 나옵니다. 동조. 여러분, 이런 그림이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요가가 중국어로 뭐지라고 연상하는데 요가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지지난달에 피자 나왔었거든요. 피자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충분히 작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동작이 나왔습니다. 명사. 그러면 여러분께서 매치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쓸 수 있는 사급에서 쓸 수 있는 패턴을 제시해드려요. 자, 몸에 좋다. 어디 어디 좋다.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 좋다. 좋은 점이 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하우, 추라는 문형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쌤이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이 A 요하우 추, 또이 A 헌 요하우 추 이런 문형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갈게요. 이 몇 개의 동작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쌤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좋은 문형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개의 동작이요. 저지거 동조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또이 젠페이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헌요하우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께서 한국어 문장들을 만들었을 때 중국어로 만들면 굉장히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해커스 교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 좋은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这几个动作对减肥很有好处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세 명의 사람이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에 한 명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면접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짱이라는 제시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면접보다 지원하다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급 어휘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지원하다 어떤 동사 있었습니까? 잉핀. 시작. 잉핀. 이게 고급스러운 어휘겠죠? 그래서 당신이 지원을 할 때 네, 잉핀시 제일 좋은 건 긴장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누구 있었습니까? 最好不要. 해커스 교재에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건 最好不要. 뭐 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진짱.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축약형인데요? 뭐뭐더시호. 그래서 뭐뭐더시호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뭐뭐더시호보다는 중국 사람이 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드렸어요. 你应聘的时候 혹은 你应聘时 最好不要紧张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应聘을 몰랐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시험에 참가하다. 근데 여러분 면접을 보고 있었거든요. 면접에 참가하다라는 제시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러분? 参加面试. 그래서 你参加面试时 最好不要紧张. 이렇게 제시어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쓰기 제2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활용하십시오. 4급에 자주 나오는 문장 패턴을 활용하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일반 회화상에서 말하게 쓰는 문장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문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작문을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되어야지만이 장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는 중국어가 되어야지만이 쓰기 4급의 우리 쓰기 장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你应聘时最好不要紧张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기본서. 해커스 4급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많이 외우십시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해커스 교재는 한 번만 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두 번 정도, 세 번 먼저 반복해 주시면 더 좋은데 두 번, 세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해커스 교재를 왜 자꾸만 HSK 교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어법 교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문 교재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복습 두 번째 할 때는 중국어 문장을 딱 가리고 한국어 문장을 딱 봤을 때 한국어 문장 보고 중국어의 문장들을 작문할 수 있는지까지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200%, 300%의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서 해커스 교재를 이렇게 장문으로도 활용해 볼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예문들과 오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 놓으시고, 여러분 6대 문장 성분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6대 문장 성분 암기하시고, 해커스에서 교재에서 제시해 드리는 예문과 오쌤이 드리는 문장들을 어떻게 여러분? 좋은 문장을 통으로 암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통으로 통문장을 암기해 놓으셨다가 말하기에도 적용하시고 장문에도 적용해 보셨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 독해제 3부분에서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쫑고아란 장수어. 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속담이나 격언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격언이 나와서 3명이 넣어드렸습니다. 饭后百步走, 活到99. 여러분, 선생님은 이 제시어 나왔을 때 웃었어요. 왜냐면 4급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제시어거든요.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백보는 몇 살까지 살수 있게 한다? 여러분, 99세까지 살수 있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饭后百步走，活到99.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반박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식사 바로 후에 운동을 하면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분 이후에 운동을 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예문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여러분께서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饭后百步走，活到99. 라는 이러한 격언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018년이네요, 여러분. 자, 2018년에 지금 앞으로 세 번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11월 10일, 11월 25일. 쌤, 11월에 시험이 두번 있습니까? 네, 추가 시험 IBT 시험이 있습니다. IBT 시험은 컴퓨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11월 25일, 그다음에 여러분 12월은 시험이 정말 빨리 있습니다. 12월 2일. 여러분, 이세 번의 시험을 놓치면 2018년 그냥 짜이지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 내가 이번에 시험을 제대로 못본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조금 긴장을 하셔서 남은 세 번의 시험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빨리 보고 싶은데 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망설이고 있는 계신 분들은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서 무조건 올해 2018년 안에 이세 개의 시험은 한번 응시하셔서 꼭 4급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세 번만 남았습니다. 자,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HSK 4급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초가 약한데 4급을 무턱대고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해커스 교재 자동 발사 2탄을 보고 4급을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탄 보고 4급 공부하시면 공부가 재밌어요. 아, 내가 2탄에서 배웠던 어휘들이 4급에 이렇게 다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말하기와 4급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번 남은 시험, 여러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총평으로 선생님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 총평 강의를 통해서 11월 시험, 12월 시험까지 확실하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